프리베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주부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앰프 뭐 거의 다 들어봤네요. 다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네. 이 뭔가 팬더 앰프인데 그렇죠. 팬더 앰프인데 뭔가 여러분들 저 멀티 이펙터에 가까운 그렇죠. 여러 가지 사운드 모델링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제가 막 노브를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오 이상하다 뭔가 라인 6 네. 뭐 이쪽류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더에서 가끔씩 이제 이런 앰프를 그렇죠, 선보이죠. 예전에 우리 했던 되게 큰 그 네. 반주 내장형 앰프 때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저렴하게 또 새로운 이런 앰프 모델링 기술을 탑재한 무스탕 1이라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뷰를 해볼 이 무스탕 1은 무스탕 시리즈 중에 가장 애기예요. 막내, 그렇죠. 제일 예. 작은 애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스탕의 1은 이제 20W의 콤보 올인원 8인치 스페셜 디자인 스피커가 장착된 모델인데 무스탕 시리즈 이거보다 더 이제 크게도 출시가 되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거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그 이제 뭐 더 큰 모델들 그쪽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희 사운드 모니터도 기회 되면 또 큰 애들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박스에서 딱 꺼내서 지금 쳐봤는데 네. 이 무슨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대박 예감이 좀 있네. 네. 잘 될 것 같아. 아, 그러게요. 네. 일단 가격대가 20만 원이 안 합니다. 네. 20만 원이 안 한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네, 매력적이네요. 이 앰프 크기나 와트 수도 그렇고 20와트에다가 8인치 스피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출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기능 탑재된 기능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그렇게 다루기가 어렵거나 이러지 않고 그렇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용으로 사운드 메이킹용으로 쓰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노브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게인이 있고요. 자, 게인 양을 올려보겠습니다. 오. 그다음에 채널 볼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투밴드 이퀄라이저는 중립에다 맞춰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터 볼륨. 오우 상당히 커지네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앰프 프리셋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57 디럭스에다가 59 베이스맨, 65 트윈 리버브, 브리티시 60, 브리티시 80 이런 식으로 갖고 총 8가지의 일단 모델들이 나와 있고요. 모델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은 8개만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메탈 2000이라고 해도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갖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총 24가지 8개 앰프에다 24가지 톤 세팅이 저장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색깔별로 이런 식으로 다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아메리칸 90 브리티시 60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기다 보면은 트윈 리버브 여기 있죠? 보면은 리버브는 지금 딜레이랑 리버브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네. 보면 여기 모드나 딜레이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여기 톤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세팅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끄고 싶으시면 얘를 활성화 시켰다가 끄고 활성화 시켰다가 끄면 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오우. 이런 식으로 꺼지게 되면 그럼 여기 이제 모드하고 딜레이는 어떤 게 달려있나 하면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모드에서 지금 오프가 되어 있죠? 네. 하나씩 올리면은 A, B, C, D 섹션이 있는데 각 섹션마다 하나, 둘, 세 개의 B 섹션에 또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총 12개의 이펙트가? 모드가 네 들어가 있는데 모드에 들어가 있는 건 코러스, 코러스 D, 플랜저, 그리고 트레몰로, 그 다음에 비브라톤, 옥타버, 페이저. 그럼 비브라토 옥타버 한번 가볼까요? C3에 있는 옥타버로 가보겠습니다. 오, 강해요. 그 다음에 D3에 있는 스텝필터 한번 가볼게요. 네,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12가지 모드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시면 딜레이하고 리버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A1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A1에 테이프 딜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여기 B 섹션부터는 이제 곡에 들어갑니다. 리버브가 들어갑니다. 자, 스몰 룸, 플레이트. 자, 그 다음에 라지 홀, 그리고 룸에다가 테이프 딜레이를 섞는 거 C3까지 가시면은 섞이게 됩니다. 네, 아까는 이거였던 것 같네요. D1, 그러니까 라지 홀에 테이프 딜레이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딜레이 그다음, 타임은 조절할 수가 있나요? 딜레이 타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탭 버튼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네. 활성화된 상태에서 오우. 더 느리게 네, 탭 버튼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양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양이 조절이 가능한 건요, 지금 이렇게 딜레이랑 리버브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은 엑시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요 해주시면은 양이 줄고 올리면 양이 많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놓으시면은 이대로 지금 사운드가 세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만지면은 다른 톤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양을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 값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럼 세이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따라라락 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유고 트윈 리버브는 또 나만의 톤으로 세팅이 가능하겠죠. 오, 근데 이렇게 만져놓고 저장 안 하고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면 아까 그 톤 꺼졌죠. 네, 아까 그 톤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템포도 마찬가지죠. 템포 좀 빨리 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딜레이를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럼 또 하나 톤을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메탈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메탈에 코러스 딥 들어가 있고요. 네. 코러스 양을 조금 빼죠. 좋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사운드를 세팅을 손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 느낌. 네, 그리고 여기 옥스하고 폰 있고요. USB 단자 있고요. 네, USB 저 잭도 주던데요. 네, USB 잭이 들어가는데 USB 단자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팬더 퓨즈 소프트웨어하고 연동해서 톤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요즘에는 너무 스마트폰도 그렇고 앰프도 너무 스마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앰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주변 기기들이 다 사람만 뭐... 빼고 다 스마트해지고 있죠. 정말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네, 사람하고 연결만 안 되지 딴 거랑은 다 연결됩니다. 네, 정말 참 대단합니다. 이러다가 스마트 인간도 조만간에 네. 뭐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뭐 할 수 있는 거 나올 네.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뭐 잉유맘스 이런 거 꽂으면 막 칩 같은 거 이렇게 꽂으면 아 그러게요. 나중에는 제 생각엔 진짜 삽입형 전화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그냥. 네, 그냥 여보세요. 막 귓속으로 들리고 네, 목소리가. 그렇죠. 네. 무섭. 약간 무서운. 약간 무섭네. 주민등록증 네. 같은 것도 태어날 때 바코드 같은 거 팔에 삽입하고. 빚이 있으시네요, 뭐. 아 정말 무서운 스마트한 세상이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주민등록증 위조 같은 거 학생들 할 생각도 못 하겠네요. 생각도 그렇게 되면 뭐. 자기 팔을 막 이렇게 맞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 뭐 이렇게 편의점 같은데 뭐 담배라도 살라고 들어가면 예. 편의점에서 바로 감전돼 담배 안 된 맛 빨짝 빨짝 와 정말 무섭습니다. 네. 무서운 세상이네요. 근데 그런 세상이 올 것만 같다는 게 더 네. 무섭습니다. 어저께 그 뭐 박중훈 씨가 나오는 영화 내 깡패 같은 애를 봤는데 네 재밌죠. 박중훈 이제 씨가 이제 고삐리한테 담배 사주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네, 우유를 그냥 와, 네. 우유로 그냥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참 제 생일인데요. 네, 아. 오늘 병원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야, 이 생일 선물은 다 줘라 이거. 네, 이거 하나 제가 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대박 느낌이 있어요. 네, 무스탕 1 지금 보니까 정말 이것저것 기능도 많고 사운드도 좋고 가격대가 일단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운드 세팅용으로 하나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하시는 느낌으로. 근데 기본적인 멀티 이펙터의 폼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좀 더 만지기가 편하고 세팅하기가 편한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 소리가 좋습니다. 아까 그 트윈 리버브톤 같은 경우에 진짜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이쿠 볼륨을. 네, 57 디럭스도 그렇고요. 57 디럭스. 어, 진짜 똑같아. 메탈. 아, 핸들에서 이 정도 메탈 되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핸드 기타에다가. 그러니까 팬더 울렁증을 사실상 다 해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팬더에서도 요새 확실히 이런 모던 쪽에 대한 그런 지향점을 두고 있는 악기들도 자꾸 출시를 하고 있어요.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속 빈티지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빈티지 악기도 계속해서 출시를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빈티지 악기에 조금 그런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악기들도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팬더의 무스탱 1 그 상급 모델들 더 큰 무스탕들도 그렇죠.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리뷰로 사운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피크 좀 피크 4개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피크 4개 주신 이유는? 그 여기 아까 트윈 리버브 소리랑 네. 메탈 헤드 소리랑 특히 슈퍼소닉 소리가 아주 네. 기가 막히고 그 뭐 이펙트 기능은 솔직히 없어도 될 정도로 네. 그 모디파이가 기가 막히게 돼 네. 소리가 진짜 우리가 한로드 디럭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밴드에서 내가 생일이어서 그렇겠지 뭐.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기분이 좋아요. 네, 저는 생일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바스 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예,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F가 그렇죠, 잘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격에 뭐 40만원, 50만원 이랬으면 또 에에에 막 이랬을 텐데 네. 20만원이 안 한다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벤트 같은 그런 앰프입니다. 그렇죠. 예, 병호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할 만한 앰프. 아, 이거 박스를 못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박스 참 이쁘게 생겼어요. 박스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페가수스 네, 문양이 뭐, 잘 있고 여기 요 팬더의 새로운 이 문양도 참 이쁜데 네, 굉장히 모던하게 나와있죠. 문양 네. 뭐가 좀 날아가는 것 같은 우주비행선 같은 뭐 그렇습니다. 노스탈자를 자극하면서 이렇게 많은 24가지 소리가 아니라 그 쓸만한 소리가 네, 옹골차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고득점을 받고 돌아가는 머스탱 시리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팬더의 그 예전에 50년대 그때 나왔던 무스탕 모델이 또 갑자기 그래, 생각이 나네요. 네. 그거랑 이렇게 연결해 봤으면 더 멋있었을 수 있지 그러게 말입니다. 무스탕도 우리가 박스는 있는데 네. 제규어랑 박스는 있는데 알맹이가 네. 네, 그 오늘 같이 리뷰해본 모델 팬더의 무스탱 시리즈 무스탕 1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앰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